2016년 페루 남부 쿠스코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너튜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곱슬곱슬 금발의 깜찍한 인형. 인형은 앙증맞게 눈을 깜빡이며 이런 사랑스러운 메시지까지. 그런데요, 바로 그때 사람들 심장을 쿵 떨어지게 만든 장면. 인형 등 쪽에 있는 배터리 팩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없었는데 마치 악령이 들어가 라고 말하고 서서히 고개까지 돌리는 인형.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인형이? 카메라를 찍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배터리도 없는 주제 말이죠. 눈도 깜빡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후에 페루의 배터리 없이 움직이는 인형은요, 페루판 처키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에이, 그 자작나무 타는 냄새 너무 나네. 그나저나 저랑 같이 화장실 가주실 분? 이렇게 공포에 벌벌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경악과 공포를 안겨준 배터리 없는 인형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저 인형을 보게 된다면 함부로 배터리 팩을 열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집에 방에 인형 많으신 분들 쉽지 않겠네요. 좀 치우고 주무셔야겠는데. 저는 애기 장난감이 많잖아요. 네. 애기 장난감이 대부분 배터리 들어가서 뭐 애기가 누르면 뭐 소리 나오고 그러거든요. 열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걸음만 시작할 무렵에 자꾸 걸을 수 있게 돼 있는 인형이 있는데 우리 같이 걸어보자! 우리 같이 걸어보자! 뭐 이러면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공포스럽잖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이게 건드리면 소리가 나거든요? 배터리 있어요? 열었는데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